안녕하세요, 승기사입니다. 또 오늘 또 또 우리 승기사 TV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저 오늘 또 해돋이가 멋지네. 예, 여기는 양화암군 터미널입니다. 양화암군 터미널인데 해돋이가 너무 이뻐갖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양암군에서 순천 여수를 이렇게 하루 다녀올 예정입니다. 차는 이제 두 대 이제 대기해 있고요. 여기 양암군 지암군의 유적해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뭐 선진지 견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현대 신형이고 저 뒤에 내 차는 구형입니다. 그래도 구형이 더 좋아요. 왜 좋냐? 할부가 안 들어갑니다. 할부가. 요새 돈도 안 벌리는데 할부 찍고 하려면 어쩌겠어요. 저는 일단 할부도 안 들어가고 또 요소수도 안 들어갑니다. 요소수. 소모가 없어요. 기름도 연비가 좋게 나오고 좋습니다. 이걸로 만족해야죠. 이 새끼가 요 이동을 쭉 내려먹고 있네. 찍었어. 찍어 있어 지금. 거의 막 서 있어 그런가. 설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서 삼각관계가 된 거요. 네,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오동도 있고, 네. 여기 낙원식당에서 식사하겠습니다. 자, 가서 저 한벌타기 해볼랍니다. 갑시다. 여기는 오동도 주차장입니다. 예, 네, 여기에 여기가 엠블럼 호텔이고요. 예, 저기 케이블카 탈 수 있는 그 저기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데고요. 오늘 보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그래서 오늘 관광차가 오동도 주차장에 가득 찼네요. 예, 오늘 확단차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일반 차들도 많이 들어왔고. 관광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다섯 대, 삼십 대. 이쪽, 저쪽에서 삼십 대. 저 앞쪽으로 한 열 대. 한 사십 대 들어왔네. 이제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 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녀야지, 예, 그, 사람이 그 활성화가 돼갖고, 좀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예,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서 좀 걱정됩니다. 예, 한 대는 또 오고 가고 아주 활성화가 관광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한 두 달 전, 석 달 전만 해도 유람선이 운행을 못 했는데 지금은 운행을 합니다. 앞에 보니까 또 모닥보트 또 신나게 또 달리네. 아주 기분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 바닷가로 이 올레길을 이렇게 딱 설치해 놨네요.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바닷가로 이렇게 올레길, 둘레길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걸 따라서 저 앞에 오동도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오동도입니다. 오동도 입구. 오동도 입구고 차량 진입금지. 오토바이 반려동물 킥. 여기는 또 유람선 타는 데고요. 우리 손님들 여기 들어갔으니까 또 몰라요. 또 기사님들
또 뭐 생각한 거 있는가 하고 와봤습니다. 이 버스는 여수 낭만 버스가 되겠습니다. 2층 버스인데 여수를 뺑뺑 한 바퀴씩 돌아요, 이 버스가. 여기 이어폰을 끼면은 설명, 여수시의 설명을 다 해줍니다. 예, 우리 이제 회원 식구들이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극동 크루즈. 이 쾌속선인데 이제 저 멀리 막 제주도 같은 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유람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극동 크루즈. 손님들 모셔드리고 유람선 타고 나가셨습니다. 동백열차 유람선 매표소. 저희 그 관광기사님들이 어동도 오시면은 여수 이력적으로 오시면은 그 어동도만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손님들 유도해 가지고 요 유람선이 저렴하거든요. 12,000원. 놀러 온 사람들이 거의 뭐 절에 같은 데 가도 뭐 3,500원 4,000원 하잖아요, 입장료가. 근데 여기는 하물며 유람선인데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기사님들이 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기사님들 또 그만 또 안 하거든요. 또 담뱃값 좀 두고 서로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저 케이블카 이용하는데, 케이블카도 좋은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양반들은 케이블카보다도 여기 유람선이 훨씬 나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여기를 자주 이용했는데 저쪽 돌산대교 밑에는 이마을만 해가지고 손님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이제 별로 부담 안 걸리고 좋습니다. 자,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기사님들. 오동도 오시면은 유람선도 한번 타시고, 유람선 안 타고 저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모다포트 타고 오동도 섬을 한 바퀴 시원스럽게 한번 달리면 좋습니다. 기사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이제 그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동 이렇게 해 갖고 뭐 10명 이렇게 오시니까 유람선도 좋은데 여기 코스가 쭉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여기 보시면은 저 4만원인데 이렇게 해갖고 그 배 하나에 4만원인데 하나는 뭐 만원도 안 치잖아요. 응? 이거 쫙 한번 돌면 기분 상쾌하고. 여기 저 또 여기 오빠가 또 너무 또 인상도 좋고 친절합니다. 모다포트 안에서 저 전화번호 예약번호 하시고 몇 시에 가냐, 오늘 갈 수 있냐, 시원스럽게 한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혁세 가세. 받았어. 제가 3년만 젊었으면 또 이런 것도 머리띠 한번 하고 싶은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못하겠습니다. 3년만 젊었으면 머리핀도 하나 꽂고. 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요새 손님 많이 와요? 예, 요새 좀 들어와요. 들어와요? 조금 이제 풀린 게. 예, 바쁜 밤이. 많이 파세요. 네, 여기 오동도 입구에 여러분 오시면은 이쁜 아줌마가 약 단번 파니까 한 봉다리 얼마인데? 5,000원. 5,000원씩 주고 사 먹으세요. 유튜브 보고 찍었다고. 그러면 또 맛보기도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파세요. 여기 또 초아 죽었는데 또 이렇게 시원한 거 있네. 예, 옥수수도 있고 핫도그. 아, 맛있는 거 많다. 여러분 오동도 오시면 우동 이것보다 뭐라 그러지?
주세요. 어디? 어묵. 어묵. 어묵 아무거나 뭐 회합니다. 여기는 어묵이 참 특이하네. 꽃게를 세 마리나 했어요. 꽃게에서 국물 나와가지고 얼마나 맛있겠네. 오동도 오시면 입구에 좌측에 단밥판대 옆에 오뎅집 꼭 드셔서 꼭 팔아주시 바랍니다. 자, 우리 고모요, 고모. 고모 친구께 많이 팔아주시 바랍니다. 많이 파세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돈 벌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돈 한번 씌워봐야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두 개, 12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도 받아보네요. 이거 어디서 벌었냐고요? 예. 그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이놈은 저녁에, 언저녁에 술값도 좀 하고 집에 돼지고기라도 한 건 떠갖고 갈랍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 이제 일이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여기는 이제 보성 녹차 휴게소고요. 예, 우리 손님들이 차 옆에서 안주 좀 해가지고 술 한잔 한답니다. 그래서 차 옆에 세워놓고 술 한잔 하고 계십니다. 차 두 대 와가지고 오늘 또 안전하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일은 현찰 일입니다. 현찰 일. 그래서 돈이 쏙쏙 들어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